안녕하세요. 저는 나무를 사랑하는 목수 김우주입니다. 오늘은 북스탠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몸통에 템플릿을 만들어 줄 건데요. 템플릿을 만들어 놔야 정확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붙여준 디자인을 벤소에서 잘라줍니다. 잘린 면은 매끄럽게 다듬어 줍니다. 통나무에서 잘린 나무는 잘린 뒤에도 계속 틀어지기에 이 조인터라는 기계에서 한 면의 평과 직각을 잡아줍니다. 반대편 거친 한 면과 두께는 thickness planner에서 잡아줍니다. 중간중간 두께를 측정합니다. 면과 두께가 맞춰지면 테이블사에서 길이와 폭을 잘라줍니다. 처음 목공 조인트를 배우면서 시도하기 좋은 크로스 하빙 조인트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반씩 잘라내어 서로 포개어주는 원리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몸통과 다리에서 잘라낼 부분을 마킹해줍니다. 톱질은 돌이킬 수 없기에 한 번 더 확인해줍니다. 마킹한 대로 톱질해줍니다. 끈을 사용해서 홈을 내줍니다. 이렇게 다리의 절반이 몸통에 들어갑니다. 몸통 또한 다리의 절반 두께로 잘라줍니다. 공예의 가치를 잃어가는 시대, 그 가치로 빚어진 것을 잊어버리는 시대. 하지만 생각해봅니다. 손으로 빚어진 물건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에 인간의 풍요로움 중 하나가 있지 않을까요? 서로가 잘 맞는지 끼워서 확인합니다. 다리에는 4도의 각도가 있는데요. 맞춰서 그려주고 끌로 깎아줍니다. 다리 끝부분에 몸통의 패턴을 작게 그려줍니다. 바이스에 고정시키고 스포크 쉐입으로 깎아줍니다. 마무리는 조각칼로 다듬어줍니다. 몸통 옆부분에 템플릿 패턴을 그려줍니다.
바이스에 고정하고 패턴을 따라 대패질합니다. 다리를 가조립해 봅니다. 저도 처음 보는 형태로 디자인한 북스탠드인데 꽤나 마음에 듭니다. 카빙 전에 물을 뿌려주면 조금 수월해집니다. 카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성을 이해하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힘이 더해서도 덜해서도 쉽지 않습니다. 우드 카빙이 주는 몰입의 즐거움은 책 읽는 것만큼 참 좋습니다. 카빙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샌딩해 줍니다. 손이 베이지 않게 구석구석 샌딩합니다. 샌딩이 끝나면 목공용 풀로 붙여줍니다. 잘 펴바르고 끼워줍니다. 조금 뻑뻑한 부분은 두들겨서 맞춰줍니다. 사용된 오일은 오스모의 포릭스 오일입니다. 내추럴 오일 중에서는 결과물이 참 좋은 편입니다. 한 10분 정도 말린 후 와이프 홀로 닦아줍니다.